두 배우다 유준열 씨나 박시양 씨나 뭐 가능성은 다 있었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캐스팅 하고 나서 이제 다음 행보가 어떻게 간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또 저희대로 이제 그 맡은 역할이 있었고 뭐 배우가 잘 됐다라는 거는 정말로 좋은 거죠. 좋은 예. 일이죠.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화에서는 우리 영화 안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혀가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고요. 그냥 배우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. 무슨 말씀이세요? 준열아 많이 도와줘. 전화번호 좀 바꾸지 말고. 혹시 그러면 메인 예고편에 유준열 씨가 이렇게 짧게 등장을 하는데 그건 갑자기 들어간 건가요? 원래부터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? 중요한 인물이죠. 예, 네, 중요한 인물이에요. 예.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고. 예. 제 자리가 빠지고 유준열을 넣었다는 그런 분위기. 소문이 있나요? 아, 좋습니다.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영화를 직접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. 아니 아까 이성민 씨가 대기실에서 그러셨는데 영화 같이 찍고 이미 이성민 씨는 예측을 하셨나 봐요. 대세가 되겠다. 그래서 잘 돼도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요. 네, 제가 그런 말 했었어요. 기억 나요. 예. 준열아 도와줘야 돼. 이렇게 난리 칠 줄은 몰랐는데 대충 예상을 했어요. 그때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를 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. 응팔을 예. 예, 예. 그래서 아, 이 친구 유명해지겠구나. 예.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. 모른 척하면 안 되는데 예예. 예, 예. 자 좋습니다. 우리 유준열 씨가 쌍문동에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아쉽지만 끝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감독님도 오늘 와주.